어떻게 이 나라는 그늘 하나가 없어 어떻게. 아 더워 죽게.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더워. 아 좀 시원하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예산안 국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계! 잠깐만, 국기가 어디 갔지? 국기 걸려 있었던 거 어디가... 야! 지랄! 뭐야? 너 우리나라 국기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건 나뭇잎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기야, 이걸 그냥. 아, 야, 시간 없으니까 네가 들어, 들어. 더 들어, 지금 현충일이냐, 더 들어, 들어. 야, 국기에 대해 경계! 너무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지지. 나는 자랑스럽다. 바로 국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부 장관. 네. 내가 너 오늘 버스 타고 그랬더니 왜 택시 타고 왔어? 예산이 남아서. 이걸 그냥. 야 문화부 장관. 네. 너는 내가 영화표 두 장 사고 그랬더니 왜 한 장밖에 안 샀어? 죄송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아 자식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니네도 혼나야겠어. 일로 와. 혼나야지 이것들 정말. 아 죄송합니다. 넌 돈 나야 돼. 예산을 다 까먹었어. 엎드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엄살 부리지 마. 가만 있어. 죄송합니다. 가만 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문화부 장관, 예산이 모자라면 말이야. 네. 영화 표값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더 거두면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왜 멀쩡한 영화 표값을 왜 올려? 뭐? 그냥 남는 데서 모자란 데 그냥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참나 간단한 걸. 딴 놈이 뭘 알아? 다 쓸 데가 있으니까 남겨놓은 거야. 쓸 데 있지? 없는데요? 야, 쓸 데 없으면 다시. 야, 예산 남은 거 가지고 예. 보도블록 새로 깔아. 아, 예. 예. 아. 아니 왜 보도블록 엎어서 다시 깔아? 예산이 남으니까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또 내년에 세금 걷지. 야, 빨리 깔, 빨리. 아니 그래도 멀쩡한 도로를 왜 깠다가 도로 엎었다가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도로지. 도로 엎었다가 도로 깠다가. 그래서 이걸 도로라고 부르는 거야. 빨리 해, 빨리, 빨리.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세금을 진짜 엉뚱한 데 쓰고 있어. 필요한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정작 국민은 지금 더워서 죽겠어요. 그늘막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아 참 불만 많네. 야 그늘막 하나 지워줘. 아, 알겠어. 야 빨리 지워줘, 빨리 지워줘. 자 완공, 완공. 자 완공, 완공.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완공. 국민을 위해서 쓴 거야. 국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국민을 위해서. 아니 무슨 냉장고 박스 하나 줘놓고 좋다고 박수를 쳐. 야 너 지금 모르는 이거 짓는데 얼마나 들었어? 50억 들었습니다. 50억밖에 안 들었어? 네. 어 예산 아낄 줄 아는구만. 아니 무슨 냉장고 박스 하나가 50억이나 들어. 냉장고 박스 구하려면 냉장고를 사야 되지 거 아니야. 어? 냉장고 그냥 사나?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냉장고를 만들어야지.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해. 냉장고 공장 만드는데 35억 썼어. 아 진짜. 아 냉장고 박스 때문에 냉장고 공장을 지었다고? 그래. 그럼 나머지 15억은 어디 있어요? 아 넌 밥 안 먹고 이래? 우린 밥 먹어야 되니까 식비. 어? 일만 하냐? MTB. MT는 그냥 가냐? 술가. 비즈니스만 하고 있으냐? 골프. 골프 그냥 치면 재밌냐? 내기. 그 캐디들 가만 내두냐? 티. 이 모든 걸 누굴 위해서? 국민. 누구? 국민. 누구? 국민. 다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야. 야, 예산 적자 났으니까 세금 더 걷어. 아니, 세금 걷어. 없어. 돈 없어. 걷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없어? 아, 없어. 야, 혼내, 혼내. 아, 됐어. 냉장고 박스 가져가. 가져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국민 여러분. 국민의 혈세로 복지 국가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뿌렉다! 뿌르구! 뿌렉다! 뿌르구!